미국의 대표적인 문화 중심지이자 교육도시인 LA에 자리 잡은 베데스다 대학교는 미 연방교육청사나 대학 인준기관인 신학대학 인준협의회 AABC와 기독교 대학원 인준협의 기관인 트렉스, 그리고 캘리포니아 교육청의 인준을 받은 4년제 정규대학교입니다. 1976년 조용기 목사님의 선교 비전 아래 세워진 베데스다 대학교는 현재 학사학위 과정으로 신학학부, 음악학부, 디자인학부, IT학부, 유아교육학과, 경영학과가 있습니다. 대학원 석사 과정으로는 신학대학원, 음악대학원. 베데스다 대학교는 새로운 변신을 계획하고 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대학의 살림살이를 기존의 엔하임 캠퍼스에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 파사데나 지역에 새로운 캠퍼스를 확보했다. 파사데나에 위치한 새로운 캠퍼스는 파사데나 시가지와 홀러 신학대학이 인접해 있고, 주변에는 공원과 편의시설들이 있어서 학생들의 캠퍼스 생활에 편리함을 더해줄 것이다. 베데스다 대학은 학생들의 기숙사에 가장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학생들 대부분이 고국을 떠나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베데스다 대학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화 시대 세계로 나가는 관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유능한 일꾼들을 양성하여 5대양 6대주의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큰 복음 교육의 세계, 멀지만 가까운 학문의 요람, 베데스다 대학교에서 선진 신학과 학문을 겸비한 인재로 성장하십시오. 신앙과 학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선택한 베데스다 대학교. 베데스다 대학교에서 새로운 꿈과 희망에 도전해 보십시오.